안녕하세요. 중앙솔밭 배드민턴 클럽 2022년 송명의 이야기입니다. 거리에는 어느새 땅거미가 지고 네온사인이 환히 켜졌습니다. 신월동 오리랑 돼지랑 식당으로 중앙솔밭 배드민턴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저물어가는 2022년을 보내는 송명회를 하기 위해서이죠. 코로나가 발생한 지도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요. 그래도 올해는 집단 모임에 대한 제한이 사라져 송명회를 갖게 되었지요. 먼저 참석한 회원들은 벌써 푸짐한 만찬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오리 고기를 쳐다만 보아도 군침이 돌 정도입니다. 김주건 회장님의 많이 드시고 내년에 정말 복 많이 받으시라는 건배사가 있었습니다. 주인장의 자작 시 울 엄니가 진한 눈길을 주는군요. 중앙솔밭 배드민턴 클럽 송명회 이모저모를 잠시 담아보았습니다. 중앙솔밭 배드민턴 클럽의 발자취를 잠시 돌아볼까요? 중앙솔밭 배드민턴 클럽도 역시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봄과 가을에 두 차례에 걸쳐 회원 단합 체육대회를 했었지요. 거창 덕유산 계곡의 물소리 펜션에서 1박 2일의 회원 단합 워크샵이 있었으며 대통령 별장이었던 청주 청남대로 야유회를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함께 지내며 쌓아온 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리랑 돼지랑은 익히 맛이 좋기로 소문난 식당인데요. 언뜻 체인점처럼 보이나 체인점은 아니라고 하네요. 잠시 깨끗이 정리된 주방 안을 기웃거려봅니다. 주방에서는 연신 음식을 장만하느라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주방장의 바쁜 손길에서도 베테랑의 여유가 느껴집니다. 2022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모임에 많은 회원님들이 2022년 송년회에 대한 간단한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먼저 회장님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첫째도 건강이고 둘째도 건강이 최고라고 합니다. 내년에 회갑을 맞이하는 회원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했습니다. 부디 팔순구순이 될 때까지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회장은 내년에도 현 회장님이 연임하시고 총무는 김미연님이 맡았습니다. 70명이 넘는 회원들을 먹여 살리는 일인데도 국회에 수락해주네요. 신임 총무님의 화끈한 건배사를 들으니 내년에도 먹거리가 풍성할 것 같습니다. 회장님 말씀에 의하면 예산은 신경을 쓰지 말고 밥껏 먹다. 이러다가 클럽 살림이 완전히 거덜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리고기는 공깃밥을 곁들여 볶음밥 만들어 먹는 것이 최고이지요. 주방장의 노련한 손놀림으로 인해 볶음밥이 만들어집니다. 오랜 기간 맛집다운 명성을 얻은 것은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송년회 1차 행사는 끝이 났군요. 끼가 많은 꾼들이 그냥 헤어지면 섭섭하겠지요. 2차로 중앙동에 있는 라이브 노래방으로 이동했습니다. 노래방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삐까삐까합니다.
한잔씩을 하니 분위기가 한껏 부풀어 오르는 것 같네요. 새해에도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쭉 이어지겠지요. 올 한 해에도만 고생한 현 총무님 노래와 함께 본 무대가 펼쳐집니다. 송년회의 밤을 함께하는 동안에도 올해는 저물어갑니다. 다가오는 2023년 새해에도 모두가 더욱 건강하면서 사랑과 정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인연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회원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중앙솔밭 배드민턴 클럽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